새벽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가 6일부터 9일까지 창사 8년 만에 첫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컬리 푸드페스타에는 130개의 식음료 브랜드가 참여해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문객들이 시식 코너의 음식을 맛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들의 보라색 장바구니에는 컬리의 입점 브랜드들이 선보인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푸드페스타에는 CJ 제일제당과 풀무원, 하림 등 굵직한 업체부터 컬리가 함께 성장해온 중소업체까지 85개 대표 파트너사가 참여했습니다. 마켓컬리 행사 처음인데 너무 재밌네요.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고요. 또 장보기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구식단이 일단 부스도 이쁘고 다양한 이벤트 마련돼서 좋았고요. 상당히 부스 수도 많고 되게 부스마다 적극적으로 이벤트 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가 목표인 만큼 MZ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블루보틀과 프리츠, 그릭데이 등 커피와 디저트 부스도 알차게 마련했습니다. 컬리의 충성 고객인 4050세대 주부들을 넘어 젊은 층까지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고객과 협력사가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컸고요.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높이고 고객들이 조금 더 컬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행사 첫날 오전에만 2천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준비한 음식이 일찍 소진된 부스도 나왔습니다. 주말에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더 붐빌 걸로 예상돼 업체들은 물량을 1.5배 늘려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델리 TV 이지은입니다.